네, 이렇게 좋은 날에 이사장님 댁에서 직접 오케스트라를 초청해서 연주도 하고 귀빈들을 모셔서 이렇게 식사와 오케스트라와 이런 시간을 가지셨는데 어떤 의미가 있으신지 궁금해요. 내가 사실 음악에 대해서는 그렇게 특히 이제 클래식에 대해서는 뭐 문외한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사장을 맡고 보니까 물론 책임감도 있지만 아 이거를 대중화시키는데 좀 도움을 줘야 되겠다. 꼭 오케스트라 하면은 뭐 아주 고품격의 또 음악을 상당히 이해하는 사람만 즐길 수 있는 그 장르를 생각했는데 실제 보니까는 대중을 하는데 내가 좀 도움을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이 공연을 갖기로 이렇게 계획이 됐었죠. 네, 저도 오늘 이렇게 어떤 전문 연주장이 아니고 뒷뜰마당에 사는데 네, 개 짖는 소리도 들리고 새소리도 들리고 자연바람도 쐬고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음악이란 게 원래 이제 이 좋은 선율 가지고 마음을 다스리는 건데 네. 거기에는 또 나눔의 정신도 또 포함되어 있고 네. 특히 이제 이 시기적으로 네. 국민들이 그래도 마음에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는데 막 이제 그런 것들 좀 털고 그래서 그런데도 좀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주는 것도 우리는 음악인들 또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역할이기도 하고 네. 또 평소에 내가 가까이 이 지내고 정을 나누고 또 신세진 사람들 네. 이런 기회에 정도 다시 또 좋은 인연을 맺고 하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회라는 것은 이렇게 서로 나누고 이해하는 데서 공존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런 기회 음악을 통해서 하는 것은 얼마나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지 그래요. 아주 좋은 기회일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자리 자주 마련해 주실 거죠? 그렇죠. 우리 집 공간이 필요하다고 하면 네. 내가 항상 그냥 무료로 대해 줄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저도 이렇게 같이 와서 네. 노래도 하고 하는데 정말 이사장님 말씀대로 따뜻한 마음을 함께 나누는 그런 의미가 깊은 자리인 것 같아요. 오는 네. 사람마다 아마도 내가 생각한 데는 오케스트라 연주에 자주 가본 사람 부류들이 아닌데 네. 오늘 이 행사를 기회해서 그 사람들도 아 클래식에 대한 이해 또 아 클래식이 상당히 대중적으로 마음에 와 닿는구나 네. 우리 대중가요보다는 네. 좀 깊이가 있는 이 음악이로구나 하는 것을 아마 많이들 이해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정말 친환경적인 음악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또 유선 씨가 또 한 역할 해주셔야지. 예, 물론 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우리가 또 이렇게 만나서 네. 밥만 먹는 게 아니라 여기는 네. 내가 과거부터 깊은 인연이 있던 사람들 네. 또 앞으로 더 소중하게 같이 이 삶을 나눠야 될 사람들 네. 그리고 또 지역, 이 지역의 주민들도 내가 초청했기 때문에 더 뜻있는 가정이 아마 자신 중에 발전을 원하는 1과 1 나타내는 사관 대리님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우리 모두의 뜻을 담아서 제가 이곳을 보답했습니다.